103.5 Love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Baby show me one plus one is two. Show me all the things.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 우휘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넘치는 건강에 축복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06번님, 저도 컬리가 상장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목돈 연구소에서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 사무실 올라가는 그, 네. 그 엘리베이터에도 요즘에 그 광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늘 맞아요. 네, 장식한 두 개 컬리 마켓 컬리인데. 네, 그래서 예. 설명을 이따가 좀 간단히 드리긴 할 건데 네. 일정 관련 부분에서 이따 좀 설명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뷰티 쪽으로 이게 광고 많이 보셨듯이 예.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님을 모델로 써서 네. 네, 굉장히 요새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다 이제 상장을 네. 위하는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상장을 위해서인데 이제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이커머스 상장 1호라는 타이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오아시스와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하고 이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올해 2023년 상장 기대주, IPO 기대주 계속하죠.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IPO나 비상장 쪽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분위기 전환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어제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 주식장이 좀 안 좋아서 이제 하반기쯤 가야 이제 시장이 풀리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되게 많고요. 네. 사실 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가 수익을 낼 만한 기회들을 열심히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왔고요. 네. 먼저 올해 상장 기대주로 이제 작년에 상장을 철회했던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죠? 이제 큰 기업들로 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 원스토어, SK 쉴더스, 현대 오일뱅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골프 존 커머스, 밀리의 서재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다시 상장 심사를 좀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은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몸값을 받기 위해서는 좀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하지만 이제 외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장에서라도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이 네. 방금 소개했던 기업들은 상장을 이제 하려다가 철회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현대 엔지니어링, 원스토어, SK 쉴더스, 보안 뭐 그쪽이죠? 네, 맞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골프존 커머스 밀리에서 쟁쟁한데 네. 그럼 이들 기업은 다시 A부터 시작이에요? 아, 다시 완전 그쵸?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심사를 이제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다. 네. 네. 해놓은 네,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크게 무리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지금 남아 있죠. 상장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이제 신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식품 새벽 배송업체인 마켓컬리 이렇게 있고요. 이제 8월 22일 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 2월 정도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같은 날에 골프장 운영 기업인 골프존 카운티도 승인을 받아서 이때까지 좀 봐야 된다. 네, 아직 네.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K뱅크가 9월 20일 날 심사 승인 받았고 그리고 컬리와 동일한 업종의 아까 말씀드린 오아시스도 심사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제 컬리는 외형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이제 적자를 좀 내고 있고 이제 오아시스는 조금 느리지만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이제 비교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만약에 올해 상장을 추진해서 한다면 이제 컬리와 함께 오아시스도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면 좋은 되겠죠. 공부가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내년 상장 유망 종목으로 두 개를 좀 더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기존 심사 청구 및 승인 기업 외에 내년 상장이 기대되는 예상
되는 기업으로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용 양극재의 원천인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 양극재 네. 에코프로. 네, 네 에코,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그리고 네. 뷰티 및 미용기기 전문 업체인 APR 이렇게 APR. 소개를 해줬고요. 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코프로의 BM. 그룹 계열사이자 네. 상장사인 이제 에코프로 BM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브랜드 널디 그리고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리서치 아름에서도 이제 APR 탐방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리포트도 냈는데요. 이제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시려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올해가 다 네. 친숙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 좀 굵직한 종목들이 안 해서 그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그 물속에 고기는 많은데 어떤 게 대어가 될지는 네.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낚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리고 아예 이제 다 된 그 끝 단계까지 와서 네. 이제 상장을 하는 뭐 공모주들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들 이제 1월에 청약 예정 기업이 몇 개 있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먼저 첫 번째 공모주는 이제 TEMC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투수가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업황이 좀 안 좋긴 한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반도체가 한 하반기쯤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도 이제 외부 자금을 빨리 조달해서 외형 성장을 좀 가속화시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 특히 1년 만에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로 등록이 돼서 기술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해외에 직접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모를 나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금 때문에. 그래서 네. 1월 10일에서 11일에 일반 투자자 청약 실시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같은 기간에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초경량 알루미늄 부품 제조사인데요. 이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받고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 시작하고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라이트 메탈. 네, 전기차 예, 부품. 네. 최근에는 웬만하면 전기차 사업을 좀 하려고 다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지금 청약들이 많이 있고 네. 어, 미래 반도체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1월 16일에서 17일 날 세 개 기업이 청약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미래 반도체 그리고 센즈랩, 오브젠이라는 기업들이 청약을 합니다. 네. 미래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이고요. 센즈랩은 사이버 보안 업체. 오브제는 마케팅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25일에 3기 EV라는 종목이 또 청약이 진행되는데 여기도 전기차 배터리 모듈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아, 주식이 안 좋다 막 해도 계속 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청약 예정된 게 네. 6개? 7개? 네, 6개 정도 6개?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의 좀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수요 예측을 좀 참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기관들의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연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2월에 IPO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반대로 1월에 좀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은 예. 새해 기대감이 좀 많이 죽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거 따라가야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도 이제 몇 개 기업을 소개해 드릴 때 이제 네. 수요 예측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흐름은 또 좋았던 아, 것도 맞아. 있었어서 네. 네, 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6개 종목 중에 봤을 때는 가장 처음 상장 예정인 이 TEMC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흐름상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1월에 마지막에 있던 3기 EV도 이제 성장하는 사업 즉 배터리 모듈. 네, 전기차 배터리 네.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규 자금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나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네. 많이 빠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 반전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1월 공모주 종목 또 올 한 해 기대되는 비상장 주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플러스였고요. 리서치아름 우휘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절친해, 목단
연구소.